틀에 박힌 입시는 카라. 청취자 여러분의 꿈과 희망찬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파이팅 입시 코리아 매거진 입시 전문 팟캐스트 방송 대학 뽀개기 DJ 치민 DJ 세영입니다. 모자점 주인은 대단히 흥미있는 화제를 꺼냈다. 그것은 모자와 머리에 관한 것이었다. 제 말은 다름이 아니라 대개 머리는 특대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개중에는 큰 머리도 있답니다. 변호사들과 거래를 많이 합니다만 그들의 머리 크기는 놀랍죠. 아마 선생님도 놀랄 것입니다. 아마도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따라서 머리도 부푸는 모양이죠. 영국의 수필가인 가드너의 수필 모자 철학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가드너는 영국의 저널리스트이기도 했는데요. 교훈을 주면서도 위트 있는 수필을 많이 썼다고 하네요. 영국의 수필들은 특유의 유머와 시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글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방금 읽어드린 장면은 모자점에 들른 가드너가 머리 크기에 따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모자점 주인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옛날에 머리 크면 공부 잘하게 생겼다는 말이 있긴 했어요. 그쵸? 근데 근거 없는 말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저도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대화의 모자점 주인처럼 여전히 자신의 편협한 잣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은 뭐 많은 것 같아요. 계속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 일을 지금 회상하는 것은 그 사건이 우리 모두 제각기 특수한 창구멍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네. 지금 이 사람은 모자의 크기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는 단지 존스가 7인치 반의 모자를 쓴다고 해서 존경하고 스미드는 6인치 4분의 3을 쓴다고 무시해버린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 모두 이러한 제한된 직업적 시야를 갖고 있는 것이다. 재봉사가 당신의 옷을 훑어본다면 그는 당신 옷의 재단과 옷의 윤기를 보고 당신을 평가할 것이다. 그 사람의 눈에는 당신은 한낱 옷걸이에 지나지 않으며 네. 당신의 가치라는 것은 순전히 입고 있는 옷에 정비례한다. 모자 장수나 재봉사의 사례에서 보듯 사람에 대한 편견 어린 시각이 세상에 대한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머리 크기나 옷차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고정된 잣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성적이나 재산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기 어려운 것들인데 말이에요. 네,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제도를 제대로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동시에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은 항상 갖고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오늘 7화에서는 전 시간에 이어 입시 제도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동시에 늘 화두가 되어온 교육 현실을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게스트분들 먼저 소개해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14학번 최인석입니다. 저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청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립대학교 환경디자인원예학과 16학번 이주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인석씨,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네. 정치인들의 공약 검증 과정을 검증하는 단체입니다. 공약을 잘 실천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시민단체이고요. 네. 그리고 멘토링 사무국을 잠깐 꾸렸었는데 그게 이제 경기도 꿈의 학교라는 사업에서 네. 이제 2억 원을 지원받아서 경기도 내의 초중학생들과 대학생들을 이어주는 멘토링 활동 사업을 한번 진행했었습니다. 네. 경희대학교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경희대학교는 인문학적 소양을 중요시하는 학교예요. 학교 커리큘럼에 시민교육, 인간의 가치 탐색,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과목들을 배우는데요. 네.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지식을 사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도 사용하는 소양을 길러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중요시한다. 그러면 이렇게 좀 딱딱한 이야기 말고 과연 경희대학교 이런 점이 좋더라 다녀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어떤 게 좋던가요? 제 생각에는 이제 학교가 일단 좀 많이 예쁘고요. 학교가 예쁘고 맞아 네, 유명하죠. 평화의 전당에서 이제 각종 나라에서 이제 큰 콘서트라든가 네, 그런 방송 활동들이 많아가지고 네. 평화의 전당에 이제 CF 촬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와서 좀 연예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 좋다. 그거 조금 네 그럼 인문학적 소양뿐만이 아니라 그런 연예인들까지 많이 볼 수 있는 학교 경희대학교 네. 그럼 사회학과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배우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사회학
사회과라고 보통들 생각하시면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사회복지학과라든가 사학과랑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네.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단순한 학문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일상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이 모두 사회잖아요. 네. 네, 그 사회에서 구성되는 뭔가 인간 사이의 뭐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역사적 흐름 네. 아니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들을 이제 통틀어 가지고 네. 이것들이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고 변동되어 가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계기로 사회학과를 지원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좀 사연이 많아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네, 들어드릴게요. 그 네. 사연. 근데 이제 제가 좀 어려운 청소년 길을 겪다 보니까 네.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수련관 활동을 하면서 네. 정책연구원, 청소년 정책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 연구원으로 들어가는 게 꿈이었는데 아, 처음에 그러면 활동을 뭐 고등학교 때도 조금 하셨던 거예요? 네, 고등학교 때도 이제 청소년 참여기구라고 해서 그런 곳들에서 이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작동되는 모습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야 좋은 정책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책연구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세상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가장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공 공부가 지금은 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굉장히 그럴 것 같은데 지금도 청소년이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뭐 청소년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행복이 사실 거창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그런 사소한 행복조차도 저는 사치였어요. 그런 불행한 시간이 많았는데 네. 어렸을 때 제 소원이 스테이크라는 음식을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을 정도예요. 네, 근데 그걸 해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네. 패밀리 레스토랑은 이제 가정환경 때문에 전혀 이제 그림의 떡과 같은 곳이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이제 저는 원래 이과이기도 했고 그 전에는 네. 운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딱 네. 체구를 봐도 뭐 한 운동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축구한 이런 거? 아니요, 축구했었습니다. 아, 축구요. 네. 그래서 운동 선수와 과학자라는 꿈이 있었는데 네. 이제 네. 가정 환경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됐어요. 이제 집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그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그런 꿈들을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청소년들이 불행함을 느끼지 않고 좀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행복 바이러스를 좀 퍼뜨려서 사회가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따뜻한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시민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복 바이러스 멋지네요.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꾸는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삼육대학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주현 씨, 삼육대학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삼육대학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을 모토로 삼고 있어요. 네. 저희 환경디자인원예학과는 과학기술대학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네. 식물을 깊게 탐구하고 배우는 원예학과와 실생활의 식물과 환경을 접목하는 환경 그린 디자인 학과가 융복합된 학과예요. 네. 그 덕에 두 분야를 모두 배울 수 있어서 폭넓은 전공 지식을 쌓을 수 있죠. 졸업 후에 농업기술원에서 근무하거나 네. 교사, 디자이너, 조경설계 및 관리사, 플로리스트 등 다방면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학과이기도 해요. 네, 되게 독특한 전공 같은데 지금 전공하고 계신 학과를 특별히 지원하신 계기가 있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조경회사 현장 소장으로 지금 근무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덕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아버지께 전공 관련 지식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현장에 놀러 갈 때마다 네. 공원이나 아파트 조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우고 그리고 또 거기 심어진 나무랑 풀들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식물 관련 분야에 대해 더 깊게 배워보고 싶어서 네.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수시 특집 때서도 기억나세요, 지민 씨? 그
중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조경학과 아, 학생이 네, 왔었는데 그 친구도 아버지가 그 조경 회사에서 근무를 하셔서 조경의 꿈을 꾸게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현 씨도 좀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경에 관해서 익힐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네요. 네, 두 분 다 정시로 지원하셨는데 정시와 수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현 씨부터. 정시는 수능이 되게 중점이 되고요. 네. 수시는 고등학교 내신을 비롯해서 생기부, 면접 등등 다양한 요소들을 보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각각 더 큰 비중을 두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 두 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석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현 씨가 얘기하는 말에 덧붙여서 네. 각 전형에 맞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시는 좀 자신을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네. 계획할 수 있는 친구들이 준비하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시는 세부적인 것보다는 큰 틀을 잘 보는 친구들이 준비하기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방을 또 잘 노리는 친구들. 네. 그죠. 아무래도 시험 하나에서 네,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그쵸? 순간순간적으로 시간에 있어서 그 선택이 빨라야 되는데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대담한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정시에 그래서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루 동안 시험 하나에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쵸. 그 순간순간적으로 감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해야 되니까요. 네. 큰 틀과 세부적인 거로 좀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수시와 정시를 모두 준비했었는데요. 네. 1학년 때 수시만 생각해서 내신을 많이 챙겼거든요. 사실 2학년 때 방황을 좀 많이 해서 내신이 형편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고3 때 내신은 3등급대로 유지하고 네. 나머지는 다 수능에다 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은 수험생활의 실력을 종합해서 발휘하도록 하는 큰 틀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시험에 집중을 해서 네. 그 시험만 잘 준비를 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그쵸. 내신은 평소 성적 관리를 반영하는 거니까 네, 수시는 더군다나 이제 세부 항목 내신이라든가 네. 대화의 활동 네. 아니면 뭐 교내 활동이라든가 그쵸. 봉사활동 네. 뭐 독서 상황 기록 요즘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도 포함되기도 하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네,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공부하시면서 수능 성적 때문에 고생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내신이 좋지가 않아서 아예 그냥 정시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수능에서는 그 조금만 실수해도 성적이 훅훅 떨어지고 올라가고 바뀌는 게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수능 성적을 당일에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주현 씨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좀 가장 열심히 준비하셨었어요? 저는 국어 과목을 제일 열심히 준비했었는데요. 네. 제가 국어 과목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기도 했고 또 잘하는 과목이기도 해서 국어를 네. 제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3학년에 이제 올라와서 모의고사를 딱 봤는데 네.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실수한 건 줄 알았는데 네. 계속 오르지가 않아서 되게 많이 속상했었어요. 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해서 마지막 결국에는 성적이 잘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한번 징크스처럼 와버리면은 되게 극복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본인이 어떻게 좀 멘탈 관리를 잘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비결이나 뭐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연예인의 노래를 들었다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일단 생각은 네. 원래 이 성적이 아니었으니까 이건 내 성적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그냥 다시 내 성적을 찾자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 때면은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네, 이렇게 잘 관리를 했습니다. 네. 좋네요. 우리 인석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1학년 때 그런 꿈을 가졌던 것도 네. 수학이랑 과학은 특별하게 조금 자신도 있고 잘했기 네. 때문에 그랬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문과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국어 과목이나 영어 과목은 전혀 자신이 없는 과목이었거든요. 네. 그냥 무조건 많이 읽고 풀면서 요령을 터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점수도 향상되고 감이 생길수록 자신감도 생겼던 것 같아요. 수능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틀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한 감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이게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예를 들어 국어의 경우 말하는 문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직관적으로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
잡았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을 잡았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능을 위해서 무조건 문제를 많이 읽고 풀라고 하고 싶어요. 양식으로? 많이 읽고 풀면 풀수록 수능에 대한 감이 잡혀요. 왜냐면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하나의 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틀인지 많이 읽고 풀수록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부족한 부분도 스스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 파트는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이런 것도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저는 원래 중학교까지만 해도 운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공부를 시작한 건데 성적이 낮은 시기를 보면은 전과목 100분위가 60% 내외였어요. 성적을 올리려고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그냥 하루 14시간씩 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주현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수능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수능 보는 시간에 맞춰서 그 과목 공부를 했었는데 특히 국어는 아침에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일 아침에 최소 5지문씩은 꼭 푸는 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수능 날 국어 딱 시험지를 받았을 때 되게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매일 아침마다 국어 지문을 풀었던 것처럼 문제를 풀어 나갔어요. 그랬더니 되게 떨리는 상황에서도 그 훈련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보는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했던 것이 도움이 됐다. 우리 뭐 인석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더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저는 공부를 할 때 가장 편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일단 본인이 가장 마음 편하게 집중할 수 있는 거를 찾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면 집중을 못 하거든요. 저는 학교는 좁은 책상에 갇혀서 한다는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독서실을 가면 이제 스터디룸이라고 해서 넓은 공간이 있는데 칸막이가 없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칸막이 있는 개인 공간이 있고 밖에 나와서 쉬면서 공부할 수 있는데 그 스터디룸 큰 테이블을 하나를 제가 독차지하고 공부를 했었어요. 딱히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서 가능하긴 했는데 넓은 공간이고 갇혀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으니까 심리적으로 좀 길게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맞는 환경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공부하시면서 뭐 특별히 좀 더 힘들었다 이랬던 점들은 없으셨나요? 결과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는 현역 때는 이제 입시 실패를 한번 겪었었기 때문에 재수 때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는데 그것도 극복을 한 게 무조건 많이 읽고 푸는 걸로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수능에 관한 틀이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잡히니까 감이 오고 점점 그런 것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어차피 대충 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다 머릿속으로 그려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리고 뭐 현역 때 실수하면 한 번 더 해보지 뭐. 뭐 이번 한 번 실패해도 한 번 정도 더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덤덤하게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읽고 풀면서 수능 지식들을 외워버리니까 그게 자신감이 돼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현 씨는 좀 어떤 것들이 힘드셨었나요?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외롭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남자친구가 없으셨군요. 또르르. 그럴 때마다 이제 친구들이랑 함께 서로 힘든 점에 관해 얘기하고 위로해주면서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노래 듣고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힘들 때마다 노래 좋아하는 거 자주 듣고 따라 부르면서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봐 느끼는 두려움이랑 심리적인 불안감 모두 아마 모든 수험생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두 분은 잘 극복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시에 관한 이야기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 정시전형과 관련해서 몸풀기 OX 퀴즈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분들이 지난 시간처럼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면요. 저희가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희대학교부터 먼저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정시모집 수능 중심 전형의 경쟁률은 나군이 가군보다 높다. 찍어야 될 것 같아요. 5호로 가겠습니다. 5호로. 그러면 저는 그래도 나군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5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답은 뭔가요?
답은 두 분 다 틀리셨습니다. X입니다. 네.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정시모집 수능 중심 전형의 경쟁률은 네. 가군과 나군이 5.2:1로 동일합니다. 2014년에서 2016학년도 수능 중심 전형의 경쟁률은 대체로 가군이 높은 편이었으나 네. 두 전형 모두 5:1, 4: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왔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쵸. 실기 중심 전형의 경우 경쟁률은 수능 중심 전형보다 대체로 높은 편이며 2014에서 16년도는 나군의 경쟁률이 가군의 경쟁률보다 항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2017학년도 경희대학교 정시 전형 모집 단위 중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는 지리학과, 한의학과, 간호학과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영 씨? 저는 O로 하겠습니다. 아까 X로 했으니까. 나 아까도 O로 했군요. 저도 헷갈리네요. 네. 지민 씨는요? 네. 저는 보통 다른 학교에서 뭐 의예과라든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네. 자연계열, 뭐 문과계열 동시 선발하는 건 봤는데 지리학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X로 가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또 틀렸네요. 네. 지리학과 같은 경우도 통계학이라든가 그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가지고 네, 이공계 친구들도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네요. 이번에는 삼육대학교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해주시겠어요? 네. 1번 문제 내드릴게요. 네. 1번. 2016학년도 삼육대학교 정시 전형의 경쟁률은 가군이 다군보다 높았다. 보통 다군이 가군보다 경쟁률이 높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X로 하겠습니다. 저는 태영 씨랑 같은 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2016학년도 삼육대학교 정시 전형의 경쟁률은 네. 다군이 가군보다 높았습니다. 가군이 3에서 5의 경쟁률을 보인다면 네. 다군은 7에서 9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훨씬 높네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은 네. 경쟁률인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문제는요. 2017학년도 삼육대학교 정시 전형에서 다군에서만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는 영어 영문학부, 일본어학과, 간호학과, 보건관리학과, 환경디자인문예학과, 음악학과입니다. 너무 많네요. 전 X로 할게요. 그렇다면 저는 O 가겠습니다. 네, 네 정답은 O입니다. 맞았어요. 다군에서만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영어 영문학부, 네. 일본어학과, 간호학과, 보건관리학과, 그리고 환경디자인문예학과, 음악학과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했던 퀴즈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경희대학교와 삼육대학교의 정시전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보통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지 현재 다니시는 경희대학교, 삼육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학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네. 삼육대학교는 평균 2점대 중반에서 3점대 초반 정도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년도 등급 평균을 찾아보니까 네. 제 예상대로 2에서 3등급대인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어요. 100분위로 하면 70%에서 80%대인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요. 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 등급 1.3점대인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이게 100분위로 따지면 90%대가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간호학과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뭐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좀 센 편인 것 같네요. 네. 특히 삼육대 같은 경우는 네. 간호학과에 교직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특히 어떤 학과에 많이 지원하는 편인가요? 네. 지원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에 달하는 인기학과들은 네. 자유전공학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컴퓨터학부,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상담심리학과, 영어영문학부예요. 주현 씨가 있는 환경디자인원예학과도 네. 인기학과인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번에는 경희대학교 등급컷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씨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서 100분위 점수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네. 최종 등록자 상위 80%를 기준으로 하면 주로 80% 중후반에서 90%대 중반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어요. 의예과와 한의예과는 98점대고요. 네.
문과대학들이 점수대가 90%대 중반으로 높은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수능 성적으로는 대략 상위 5% 내외인데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수험생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어서 네.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공개하는 백분위 퍼센트의 경우는 네 과목의 백분위를 각각 합쳐서 4로 나눈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제가 얘기하는 지금 상위 5% 내외 같은 경우는 네. 표준 점수를 합치고 전국의 학생들을 모두 줄로 세웠을 때 네. 이제 상위 5%에 속하는 학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과마다의 차이가 있어서 더 높아야 하는 곳도 있고 낮아도 상관없는 곳도 있어요. 네. 하지만 퍼센트는 크게 변하지 않고 등급으로 하면은 모든 과목에서 최소 1, 2등급을 받되 높은 퍼센트 안에 있어야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소위 스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거기를 노렸지만 수능에서 3, 4문제 정도 실수해서 오는 친구들도 많은 편이에요. 그럼 인석 씨도 3, 4문제 실수해서 오신 건가요? 저는 수능에서 총 6개를 틀렸는데 아,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경희대학교, 정경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과 관련 계열이지만 네. 수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예요. 근데 저는 또 영어가 굉장히 자신이 없어서 네, 한 4문제를 영어에서 틀렸더니 네. 등급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경희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과대학과 예체능대학은 어떤가요? 이과대학에서는 정보디스플레이 학과가 약 1점제 정도로 다른 학과보다 높고요. 네. 예체능대학에서는 산업디자인학과, 의료디자인학과, 포스트모던 음악과 점수가 90점대 중반대로 높은 편이에요. 연극영화학과나 체육학과의 경우 70점대 후반에서 네. 80점대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디스플레이 학과 같은 경우는 네. LG에서 이제 후원을 하는 학과여가지고 그렇죠. 산학협력이 되어 있는 학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업률도 굉장히 높아서 네. 인기학과로 분류가 되고요. 네. 포스트모던 음악학과 같은 경우는 연예인 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배출을 해가지고 네. 굉장히 실용음악학과에서 이제 이름이 바뀐 건데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러면 전형 반영 비율에 관해서도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희대는 가, 나, 군이 있고요. 인문, 사회, 자연학과는 수능 100% 선발입니다. 그럼 학생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건가요? 정시 전형이 전반적으로 수능 비중이 큰데 저희는 아예 100%로 수능만 보니까요. 네. 학생부나 다른 영역에 자신이 없지만 수능 점수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꼭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기도 하고요. 정시에서도 물론 이제 기회균 등 전형이라든가 네.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는 학생부를 일정 비율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예체능 학과들은 조금 어떤가요? 예체능 학과는 좀 더 세분화되는데요. 네. 우선 가군에서는 예체능 중 예능 학과만 모집하고요. 네. 작곡과 성악과 기역과는 수능 20%, 학생 10%, 실기 70%로 실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죠. 나군에서는 좀 더 많은 예체능 학과를 모집해요. 그럼 예체능 학과에도 수능 100% 전형이 있나요? 네, 나군의 예체능학과 학생 선발은 수능 100% 전형과 실기 포함 전형으로 나뉘는데요. 네. 수능 100% 전형에서 산업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료디자인학과,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연극영화학과를 선발하고요. 네. 또 스포츠의학과, 골프산업학과, 태권도학과와 같은 전공들이 수능 100%로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나군에서 실기를 보는 학과들은 그 반영 비율이 어떤가요? 생각보다 아주 많지는 않아요. 네. 나군에서 실기를 보는 학과 중 예능 분야로는 산업디자인학과, 네. 시간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료디자인학과, 디지털 콘텐츠학과, 도예학과가 있는데요. 네. 수능 40%, 실기 60%로 반영해요. 네. 원래 연극영화학과에는 연극 뮤지컬 연출과 영화 연출 및 제작이 있는데요. 네. 나군에서 연극영화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영화 연출 및 제작 분야로 가고요. 수능 70%에 실기 30%로 선발합니다. 네. 체능 분야에서 체육학과는 수능 60%에 실기 4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포츠 지도학과는 특이하게 수능 40%, 실적 60%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네, 각 과목별로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인문사회 계열은 국어, 수학, 나형, 영어를 반영하고 네. 탐구 영역에서는 두 과목을 반영합니다.
자연계열은 수학가형과 과탐 두 과목을 반영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사는 물론 공통이고 예체능 계열은 국어, 영어, 탐구 영역 중 한 영역, 한 과목만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삼육대 알아볼까요? 네, 삼육대는 가군과 다군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네. 정시 전형은 일반 학과를 선발하는 일반 전형과 수시 모집 미등록 인원 발생 시 모집하는 전형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 가군 일반 전형 일반 학과는 수능 100% 선발이고요. 네. 생활체육학과는 수능과 실기를 각각 50%, 아트앤디자인학과는 학생부 20%, 실기 80%로 실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군의 아트앤디자인학과는 정시전형인데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대신에 아마 학생부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네. 다군에서 일반학과 일반전형은 수능 100%로 가군과 같고요. 네. 예체능학과로는 음악학과만 모집을 하는데 가군의 아트앤디자인학과와 같이 학생부 20%, 실기 8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이 발생할 경우에 전형은 어떤가요? 네, 우선 가군을 설명드릴게요. 네. 가군 수시 모집 미등록 시 선발하는 경우에는 신학 특별 전형이 있어서 네. 신학과 학생들을 모집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능 60%에 40%를 차지하는 성경 시험이 있어요. 또 농어촌 전형과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도 있어요. 네. 일반학과는 두 전형 모두 수능 100% 선발이고요. 생활체육학과는 수능 50%, 실기 50%, 아트앤디자인학과는 학생부 20%, 실기 80%로 반영을 합니다. 다군에서는 농어촌 전형밖에 없는데 네. 수능 100%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럼 삼육대 같은 경우는 이번 전형 요소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일단 수능에서 전 학과가 국어, 영어 각각 40%에 네. 사탐 또는 과탐 20%를 반영하거나 수학 40%, 영어 40%, 과탐 20%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네. 2017학년도부터는 국어, 수학, 영어 중 두 영역만 40%씩 반영을 합니다. 또한 탐구 영역에서는 사탐, 과탐에 더해서 제2외국어까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서요. 네. 그 중에서 한 영역만 20%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또 한국사에서 3등급 이상이면 총점에서 1점이 가산점이 붙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서는 수학 가형을 응시하면 취득 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형 요소별로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궁금해요. 전형 비율 면에서는 생활체육학과가 수능 비중이 70%로 높았었는데 네. 이제 수능과 실기 각각 50%씩으로 반영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 실기의 비중이 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육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정시전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다 수험생활을 몸소 겪어오셨던 분들로 현행 교육이나 입시제도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고 잘하는 분야가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획일화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입시를 겪으면서 이 입시 전형이나 이런 입시 이런 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할 수 있는 입시가 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에도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무엇을 하던 대학에 꼭 가야 하는 분위기이고 대학 입시를 위해서 모두가 경쟁만을 추구를 합니다. 대학 서열에 따라서 개인이 평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누구도 안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 옆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네.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사람들이 돼버리기도 하고요. 원래 인간이 사회를 구성한 건 더 안전하고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현행 교육은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역시 사회학과 학생다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럼 교육에서 존중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 입시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기회 안에서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요. 모든 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어떤 공평한 교육 환경이 조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석 씨는요? 저는 경험과 행복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찾고 인생을 설계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하려면은 최대한 많은 경험들을 해봐야 하는 게 맞고요. 여행도 많이 가고 배우고 싶은 것들도 다 배워보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나눠봐야 하고요. 현행 교육 제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에 가기 위해 필요한 공부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존재 이유를 없애버리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모순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라는 게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쵸?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학이라는 곳을 거쳐야 하는 곳이 한국 사회이고 어떤 대학, 어떤 과를 거쳤느냐에 따라 내 삶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죠. 네. 또 다른 이유로는 막상 대학에 와서 자유로워지고 보니 다른 길을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실제로 주변을 살펴봐도 그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지를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일단 어떤 걸 다시 시작하든 대학교를 거쳐야 되는 게 한국 사회이다 보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대학 입시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기본기. 네, 대학 입시 제도 자체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대학이 여전히 삶에 큰 영향을 주고 그런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습관들이 나중에 자신의 길을 찾는데 소위 기초 체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정시 전형을 지원하는 일 또한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입시 과정의 결실을 맺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했던 일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또 신중하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정시 전형 지원 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제 주위에 재수생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이 친구들이 요즘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때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시전형에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학과를 지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학생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고등학교 때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까지 정말 많은 과목들을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교 와서는 자신의 전공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이 되게 지금 되게 좋은 게 제가 수학을 되게 잘 못하고 싫어하는 편이었는데 저희 학과에서는 수학을 안 배워서 이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전형이나 그런 걸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수학을 배우는 학과에 성적 맞춰서 넣어버렸다면 굉장히 대학 생활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보통 다른 학생들도 주현 씨처럼 적성을 고려해서 대학에 오는 편인가요? 뭐 과 친구들은 조금 어떤 편인 것 같아요? 그 적성 맞춰서 온 친구도 있고 그냥 성적 맞춰서 온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적성에 맞게 들어온 친구들이 훨씬 더 즐겁게 공부하고 학점도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 지원 전에 지원할 학과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커리큘럼을 쫙 살펴보고 이렇게 딱 보면서 최소한 아 이런 내용의 공부면 그래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 학과에 지원을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민석 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저도 전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유는 조금 달라요. 네. 저는 오히려 대학에서 더 많은 분야를 공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대학에서는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아요. 스스로 공부하는 곳이라 본인 하기 나름이기도 하고요. 또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지만 대학은 사회 진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다양한 면도 있고요. 스스로 틀을 만들어 나가려면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대학 수업 면에서는 주현 씨 말이 맞기는 한데 실제로 보면 전공 문제 때문에 방황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살펴보면 아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때 입시 이외의 것이 허용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 와서 자신의 길을 찾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대학교에 와서 정말 진지하게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좋네요. 네, 제 주위에도 이제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에 간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다른 학교에도 있고 딱 우리 학교에도 있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는 학교 다니기가 너무 재미가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실제로 학과를 바꾸기 위해서 반수를 하거나 그리고 2학년 때 전과를 할 예정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딱 적성에 고려해봐서 지원하는 걸 추천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정시에서 전공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고등학교 얘기를 해볼게요. 뭐 고등학생 때 꼭 해봐야 하는 것이 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현 씨부터? 저는 우선 친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친구들이 되게 오래 간다는 어른들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대학 동기들이랑 고등학교 친구들이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틈틈이 지금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놓는다면 평생 잊지 못할 좋은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학생 때 연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교복 입었을 때 연애를 해보지 못했는데 지나가다가 고등학생 커플들을 보면 되게 풋풋하고 귀엽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20살 때, 그리고 30살 때 할 수 있는 연애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라면 연애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경희대학교와 삼육대학교 정시에 관한 얘기 잘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은 또 교육제도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대학복 얘기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주현 씨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딱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이 끝나고 정시 지원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를 맞이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 대체 어떤 이 성적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짜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나한테 유리하게 될 수 있을까라고 알 수가 없어서 정말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도 잘 몰라가지고 도움도 거의 없어서 거의 제 스스로 찾아보고 준비해야 했는데요. 대학생이 된 지금에는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아 그때 옆에서 이런 점들이 너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해주시는 분이 있었더라면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대학복 얘기 방송은 어떻게 알고 오게 되셨나요? 고3 학생들의 불안함과 답답함을 진짜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대학생이 된다면 지금 후배 친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되자고 다짐을 했었는데 마침 녹화 제의가 와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출연 제의를 받고 방송을 처음 들어보게 됐는데 진작 이런 방송을 알았더라면 작년에 조금은 덜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네.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석 씨는요? 저는 원래 지인한테 소개를 받았는데요. 네.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경험담이라도 들려줄 수 있는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팟캐스트에 대해서는 평소에 단어만 들어봤지 전혀 알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네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참여해서 사회나 청소년 또 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더 이런 사회 이슈들을 공론화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팟캐스트 같은 미디어도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장도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네요. 네, 좋은 취지의 시민활동이 되게 많은데 홍보가 사실상 많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죠? 네, 요즘 시국을 보면 불신하셔도 뭐라고 변명할 수 없을 만큼 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도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려는 시민활동가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네.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를 만드는 건데 문제는 그런 사회적 캠페인에 관한 관심이 너무 적어요. 후원도 거의 없는 편이 한국 사회이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도 할 거예요. 네. 후손들에게는 이런 입시 지옥과 꿈이 좌절되는 현실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민분들, 학생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청소년이 마음껏 꿈꾸며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와 같은 꿈을 함께 하시는 만큼 인석 씨의 꿈이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아쉽지만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네. 한 시간 후, 한 달 후, 1년 후, 그리고 10년 후에 내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자가 제 좌우명인데요. 네. 불가능해 보이고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을 해도 시간이 저만치 흘러갔을 때 후회하지 않을 내 모습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도 네. 반짝이는 미래의 자신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 항상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꿈이든 허황된 꿈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불평등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는데요.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는 잣대는 그 형식만 조금씩 달랐을 뿐 항상 있었지만 그것들을 해석하는 시각에선 차이가 있었죠. 어떤 세상이든 문제는 있으니 불평을 하지 말자는 시선과 어차피 주어진 세상이라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대립해왔죠. 네, 저희가 입시제도에 관한 정보만 제공해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이나 꿈에 관해서 항상 얘기를 나누려는 건 후자로 해석했기 때문이죠. 완벽하게 행복한 사회라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네. 사회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질문들이 나오겠죠. 네, 우리 청소년들이 나무로 자라났을 때 품종이나 열매의 개수가 아닌 소중한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받는 풍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야를 조금씩 넓혀서 주변에 쓰러진 나무가 있는지 살펴보고 메마른 땅에 함께 양질의 흙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8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는 그날까지 대학 보게기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제발.